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1일 마지막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뭐 코스피가 좀 보기 좋게 상승을 해야 하는데, 좀 아쉬워요. 약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또.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일단 현재 마이너스 0.14% 빠지고 있고, 개인들이 한 3,200억 정도 지금 순 매수세, 기관이 한 2,700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한 500억 가까이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흐름은 좋아요. 현재 0.47% 상승 중이고 982.00 정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 175억 매수하고 있고요. 외인이 한 마이너스 1억, 기관이 한 130억 매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흐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네요. 보니까 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했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주뭐 미국 증시는 이제 관망세가 좀 짙을 것으로 이제 보는 그 시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오늘 밤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하고 고용 지표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 등이 이제 변수로 이제 부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숨 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보통 6월부터 미국의 휴가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통계적으로 여름에는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주 고용 보고서는 FED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물가에 이어 고용 회복까지 가시화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자산 매입 그 축소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테이퍼링 논의가 후퇴할 수도 있어요. 현재 FED는 물가보다 고용에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고용. 국내 증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기업 실적 상승 기대감 속에서 미국의 테이퍼링 및그 테이퍼링 그 우려 지속 및 투자 심리 경계하고 위축 등으로 그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지난주 경기 재개 기대감이 확대되고요. 인플레이션 논란이 이제 소폭 완화되면서 업종별로 한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증시는 완만하게 이제 올랐죠. 그러니까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도 뭐 철강, 뭐 화학 업종은 부진했는데 금융하고 건설 업종의 수익률은 좋았어요. 그 단기적으로 급등할 특정 업종에 대한 차익 신현이라고 판단하면 될것 같고, 이번 주에 백신 접종률 확대에 따른 그 경기 재개 기대감이 이제 지속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기 소비재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고, 또한 5월 수출 지표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서 경기 소비재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도 유효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하반기까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등 성장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존재한다 합니다. 하반기가 이제 반도체 등 성장 업종이에요. 한국에서는 65세에서 74세 이상인 일반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27일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이제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6일날 7.8%였던 수준이었던 한국 그 백신 접종률이 28일 기준으로 10% 도달했고, 2일 만에 2.3% 올랐어요. 백신 접종률이 하루에 1%씩 오르는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매우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백신 수급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7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은 한60% 가까이 도달하고, 8월 말까지는 집단 면역 수준인 70% 달성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한국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리오프닝 테마 업종이죠. 항공, 여행, 레저. 잘 보세요. 항공, 여행, 레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위안화 강세는 그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그 섹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출주 유형의 경기 민감주를 한번 중심에 둬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 때마침에 해당 업종의 경우에는 5월을 지나는 동안 과열을 상당분 해소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머징으로 확산되는 경기 회복 모멘텀하고 주요 정부의 재정 지출, 그리고 달러 약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원자재 가격의 하방은 공고히 지지될 수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산재한 수급 부족도 병목 현상 해소와 함께 안정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방의 그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마진 압착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면 국내 경기 민감 업종의 선전은 다시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경기 사이클이 아직 완숙해 들지 않았고 주요국의 이제 투자가 초기 단계임을 고려한다면은 가격 증가력이 높은 업스트림 업종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보고 있네요. 특히 에너지, 화학, 철강주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답니다. 에너지, 화학, 철강주 그리고 운송업종 또한 함께 포함 가능해요. 아직 뚜렷한 펀더멘털 개선이 부재한 상황이지만은 위안화 강세하고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잔존한 가격 매력을 고려하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 유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실 것 같아요. 하여튼 6월은 좀 약간 상승 기대감 속에 테이퍼링이 우려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 경계 심리는 아직까지는 가득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한 또 흐지부지라죠. 흐지부진. 8만 전자 갔다가 다시 또 7만 전자 갔다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인데 자식들 아주 진짜 장렬을 보여주네요. 완전.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한 300원 정도 빠지고 있지만은 오늘도 한 200원에서 한 300원 정도는 빠지지 않겠는가. 뭐 77,800원 죄송합니다. 79,8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많이 빠지면 79,7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선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그래요. 이제 8만원 전자는 약간 또 깨지고 다시 또 7만 전자로 터치했지만은 7만 전자 있을 때 이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8만 전자하고 7만 전자 어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7만 전자 뭐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격이 좀 빠지면은 아 이때가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것 같고 2600 정도 기관이 한 21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인들이 조금 이제 뭔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매수세로 좀 하고 있어서 주가가 지금 약간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시원하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지켜보면서 이따 오후까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선주는 현재 이제 1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100원 상승하고 있고 72,300원 정도 있는데 흐름은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원 정도 내에서도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박스권 흐름 우선주도 뭐 동일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외국인은 한 74,000주 정도 지금 현재 매수세로 있고 기간이 1,000주 정도 있고 제가 볼 땐 개인들이 좀 파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모처럼 우선주를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본주하고 약간 우선주하고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매수하실 분들은 뭐 저점에서 매수하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아니면 오후 시간에 한번 좀 더 관망을 해보세요. 관망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관망하면서 내가 확신이 들면은 이때 뭐 조금씩 사야겠다 뭐 그렇게 해서 접근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애달을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주가라는 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민감해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관망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하시고 관망해도 좋으니까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5월 마지막 월요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